김희생분들은요, 천역성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천상화라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심령 기운, 어떠한 그 영적 기운, 촉,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된 분들이 많아요. 많고, 또 기질적으로도 이 역마의 기운이 있어서 너무 이렇게 조용하고 안정적인 것보다는 부단히 무언가 일을 꾸리려고 꾸려서 내가 바쁜 것을 좋아하지 조용한 성격은 못 되시는 우리 김희생 분들이 2023년 개미년을 만납니다. 나쁠 거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분명히 2021년에, 신축년에 무언가 충살로 인해서 새로이 도전하셨거나 무언가 변화 변동을 주신 일들이 2022년 이민년에 막힘은 없으나 조금 시대 경기가 따르지 않고 어떠한 상황적인 면들이 조금 이렇게 발돋움이 안 돼서 될 듯 될 듯 될 듯 하면서 뭔가 애태우시고 아 요거 안 되면은 포기하겠는데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원한 목적지까지는 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이러한 지금 상황에 계시는 분들이 개중 많으실 걸로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2023년 개미년 요것이 조금 더 나아지는 형국이기는 해요. 요것이 조금 더 나아지는 형국이기는 하나 내가 돈을 확 벌어들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돈을 확 벌어들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내실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커질 수 있어요. 보여지는 건 굉장히 바쁘고 외형적으로는 커질 수 있는데 실속이 조금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는 않은 온기입니다. 뭐니 뭐니 하더라도 급한 것은 본인들한테 다 해가 되지 득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똑똑하시고 촉도 좋으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일에 갑자기 무리하게 변화 변동을 주기보다는 차라리 하던 일을 조금 더 매진하고 때를 기다리시면 분명히 하순으로 넘어갈수록 내가 5월이 지나고 6월이 지나고 7월이 지나면서 하순으로 넘어갈수록 아 이제 좀 뭔가 되는 것 같아 라고 이제 스스로 만족감을 찾으실 시기가 옵니다. 부동산 경기가 지금 안 좋지요. 그런데 우리 김희생도 삼합수에 있다 보니까 문서운이 따라옵니다. 문서운은 따라오는데 지금 매매 쪽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당신들 운기가 안 좋아서 내가 문서운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애를 태우는 것은 아닌 거 아시지요? 지금 상황적으로 나를 받쳐주지 못하는 거야, 내 운기를. 그런데 이 김희생들이 문서를 취득하는 쪽이라면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가 본인들 재운 상승에 굉장히 이롭다는 것까지 말씀드릴게요. 김희생분들 힘 많이 내시고 지금 되게 열심히 무언가 변화와 새로운 일에 내가 꿈을 안고 열심히 가고 계실 텐데 방향 바꾸지 말자는 거 분명히 하순으로 접어들면서부터는 당신들의 노력이 드디어 보여지는 시기가 올 거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